안녕하세요. 킨더뮤직 영차일드 3학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달스머 악기 조리법 그리고 악기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3학기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긴 악기를 받았을 거예요. 자, 이건 바로 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음을 내는 프렛보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달스머의 바디 역할을 하는 바디. 랍니다. 울림통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종이를 받으면 일단 아주 멋진 울림통이 될수 있게 우리가 이걸 접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어떻게 악기를 만드는지 또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킨더뮤직이라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이 면이 바로 겉면이에요. 악기의 겉면이기 때문에 이걸 접을 때 킨더뮤직 로고가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갈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이제 접을 거거든요. 자, 로고가 찍혀 있지 않은 이 반대 부분을 보면 안쪽에 약간 접는 선이 이렇게 칼선처럼 눌려져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네 개의 구멍이 있는데 아마 지금 처음 받으시면 아예 이별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모송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칼집이 나서 이렇게 다시 뜯어내야지 구멍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상태로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 바디를 접기 전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별을 떼어내서 이렇게 네 개의 구멍이 나와 있는 상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킨더뮤직 로고가 있지 않은 쪽 면이 안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칼선들대로 좀한 번씩 미리 사전에 좀 접어 주세요. 이렇게. 또 옆에도 이렇게 좀 접어 주시고요. 또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 점선이 조금 입체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는 거 같이 느껴지는 모든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접으셔서 우리가 좀 쉽게 접을 수 있게 사전 작업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으실 때 순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 사다리꼴로 길게 생겼잖아요. 이 양쪽 면,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양쪽 끝, 위아래가 아니라 양쪽 끝을 먼저 접어주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접어주시는데, 어떻게 접냐면, 자,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시면 날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감싸안듯이 이 날개를 안으로 넣고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여기가 볼록 나왔잖아요. 이거를 요 밑에 구멍에 넣는 거거든요. 그냥 약간 힘을 주어서 누르시면 돼요. 이 끝부분에 손을 넣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박스가 일단 한쪽 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돌려서 또 좁은 부분을 한번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할 건데 여기 끝에 날개가 있지요. 이렇게 날개를 세워서 둘이 만나게 한 다음에 또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끝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딱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면 홈에 이 끝부분이 들어가면서 고정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상자의 형태가 완성이 되시면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할 건데 이전에 한번더 체크할 게 여기 지금 네 개의 별 구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조립한 다음에 이걸 뚫으면 여기에서 뚫린 그 종이를 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더 체크해 보세요. 이제 가장 마지막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뚜껑을 덮습니다. 이세 개를 여기 홈에 넣어 주는 거예요. 살짝 홈에 걸치게 이렇게 좀 꽂아 주시고요.
자, 누를게요. 쇽, 쇽. 자. 자, 이렇게 눌러서 킨더 뮤직 달스위머 바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만드셨죠? 자, 사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았어요. 자, 이 프렛보드 다 받으셨죠? 프렛보드는 악기에 있어서 음을 내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죠. 우리 달스위머의 프렛보드에는 두 개의 현이 있고 이렇게 조이개가 있고요. 이렇게 원목으로 된 이 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렛보드를 이 바디에 붙여야지만 울림통과 함께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진정한 달스위머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그 중요한 위치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붙이기 전에 이런 목공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강력 접착제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목공풀로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악기 이 프렛보드 뒤에 이 목공풀로 이렇게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이 바디에 붙여주시는 건데, 어떤 부위에 붙여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이 프렛보드는 일단 이 여기 별이 있으면 별 딱 중앙에 와야 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이 프렛보드에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프렛이거든요. 이런 거 기타에서 많이 보셨죠. 이 프렛 중에 이 조이개 근처에 있는 첫 번째 프렛, 여기 첫 번째 프렛 보이시죠? 이 첫 번째 프렛이 이 바디의 끝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디 전체에서 좁은 면, 이게 지금 바디가 사다리꼴이라서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지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되고 조이게 있는 부분이 바디의 좁은 면, 좁은 면의 끝부분에 올 수 있게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프렛 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목공풀로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루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붙여서 하루 정도 혹은 한 뭐 12시간 정도 지나면 정말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거든요. 만약에 연주를 하게 되면 이 조이개 부분이 왼쪽에 오는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대쪽이겠죠. 보통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것들을 할 때 조이개가 왼손쪽으로 오죠. 그리고 이 킨덤직의 덜스위머는 사용할 때 현을 이렇게 눌러주는 노터, 그 다음에 이 피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맨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좀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어서 이 나무로 된 노터를 이용하고, 손으로 또 튕길 수도 있지만 이 피크로 현을 튕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다 C음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C음에 이렇게 맞춰서 조율을 한 다음에 내 몸 안쪽에 있는 현을 눌러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현은 개방현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한음씩 연주하면 이렇게 되고,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악기는 B가 아니라 B flat, C. 그러니까 F조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프렛 보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요. 이렇게 매력적인 소리의 달스위머를 우리 아이들이 연주한답니다. 달스위머는
달스머 가방과 함께 제공이 되지요. 킨덤직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는 가방과 함께 제공이 돼서 이 달스머를 가방에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멋지게 악기를 들고 다니면 되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릴 이야기는 이 노터와 피크를 분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터와 피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동전 지갑에 이제 이걸 넣고 동전 지갑 같은 것을 이 달스머 가방에 어머님들이 조금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부착해서 가지고 다니면 노터와 피크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이들이 멋지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 노터와 피크 주머니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달스머 연주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